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AI 서울 정상회의의 이틀째 일정이 이어집니다. 참가국 장관급이 자리하는 오늘 세션은 AI 안정성 확립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AI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AI 글로벌 포럼에는 제이슨 권,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 등 해외 빅테크 기업 인사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과 선정 규모를 발표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오전 간담회를 열고 최종 기준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로 민중미술가 이목상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재판부에 임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씨 측은 재판에서 언론 보도로 작품이 철거되는 등 사회적 형벌을 이미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